바람이 불었었는데요. 3월 들어서 살살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사업 진행이 가시화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관망 분위기가 우세하긴 하지만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표 단지 개포 주공 아파트. 올 초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던 이 아파트의 매매 호가는 지난달부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연말에 42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5억 9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한두달 정도 흐른 현재 같은 경우는 6억 6천에서 7천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두세 달 사이에 한 7, 8천 정도가 오른 거는 상당히 거래가 많이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매매 호가가 오른 상태에서도 거래가 된다는 점이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가격도 올랐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개포지구뿐 아니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60%를 넘으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일대. 올 초만 해도 취득세 쇼크로 거래가 마비된 상태였지만 최근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2에서 3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거래 건수는 취득세 감면 효과인 12월 막달 효과가 있어서 16건이 되었고, 1월 달에 취득세가 다시 오르게 되기 때문에 3건밖에 안 됐었는데, 2월은 13건이나 됐으니까 많은 반향이 있었다고 봐야죠. 이와 같은 상황은 취득세 감면 효과와 함께 새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에 따라 시장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는 워낙 투자 심리, 구매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시 정책밖에 기대할 곳이 없는데 이 정책이 실기하거나 또 찔끔찔끔 대책으로 또 일관하게 된다면 여기에 새 정부에 대한 정책 불신까지 이어진다면 집값도 여전히 그 약세를 면치 못하고 다시 복합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기대감에 매매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본격적인 바닥 탈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모처럼 피어난 거래의 불씨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각종 규제 완화책과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